한 여성이 무대에서 현란하게 춤을 춥니다. 잠시 후 JMS 총재 정명석의 옆에 앉아 질문에 답을 하는 이 여성은 JMS 2인자 정조은 씨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 등 6명이 정 총재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준유사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서 정 총재의 범죄가 폭로되자 정 씨는 여자들이 선생님 옆 3m 이내에 못 오도록 막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 총재의 방으로 데려간 게 정 씨 최측근이었다며 정 씨도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씨와 공범 한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JMS를 탈퇴한 뒤 별다른 행적이 없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정명석을 추가 기소했고 측근들이 구속되면서 정 총재와 JMS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꼭꼭 닫힌 문 앞.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삼엄한 분위기를 전합니다. 교회 건물이지만 지문인식기도 설치돼 있습니다. JMS교 교주의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이 담임 목사를 한 분당 힌돌교회 앞입니다. 힌돌교회 간판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 주차금지 안내만이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JMS의 다른 교회 건물도 간판을 뗐고 창마다 커튼을 드리웠습니다.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 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활동을 멈춘 듯하지만 방송사들의 게시판에는 정명석을 옹호하는 신도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즉 JMS는 교주 정명석이 1970년대 후반 서울대와 이화여대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도하며 창설한 종교입니다. 전국의 교회 수만 100개 이상, 국내 신도 수는 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JMS가 비난받는 원인은 대부분 교주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명석은 자신을 구원자로 칭하며 다수의 신도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2006년 대서특필할 만큼 일본과 대만 등 해외에서도 악명이 높은데 JMS는 섭리라는 이름과 성범죄 의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런 비리에 맞서다 신도들로부터 아버지가 테러를 당하는 일까지 겪은 JMS 피해자 모임 김도형 교수는 더 많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나는 신이다를 보고는 적지 않은 신도들이 이건 잘못된 단체다라는 걸 깨달아서 일부는 탈퇴하고 있고 일부는 성 피해자들이 더욱 용기를 내서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6명의 피해자가 정명석을 형사 고소한 가운데 피해자 모임 측은 유럽인을 포함해 6명이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충남 금산에 있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수련원. 경찰차와 검은색 승합차가 줄줄이 들어갑니다. 검찰과 경찰이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수련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찰 수사관 80명과 경찰 120명이 투입돼 대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JMS 2인자로 알려진 정모 씨의 주거지와 경기 분당의 한 교회 등 9곳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정명석 총재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정 총재는 지난해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입니다. 지난 1월에는 한국인 여신도 3명이 정 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는 건 정 총재의 1심 구속기간이 다음 달 27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정 총재의 변호인이 증인을 많이 신청한 데다 현장 검증까지 요청해 다음 달까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최근 공개된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요. 이 기독교 복음 선교의 JMS라고 하죠. 이 JMS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특히 이제 JMS에 관련해서 교주라고 불리죠. 이 정명석 씨. 그동안 뭐 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수감도 갔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2인자의 폭로가 나와서 지금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로가 나왔어요? 네, 교주 정명석 씨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닌데요. 1990년대 성추문이 처음 터졌을 때 해외 도피를 했다가 2008년도에 국내 송환돼 징역 10년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소 직후에 또다시 20, 30대 여성 신도들을 수십 차례 준강간, 추행을 해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로 또다시 화제가 된 가운데 정명석의 후계자 2인자 이 정조은 씨가 정명석 씨의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저희 교회만 해도 일단 확인된 바로는 7명의 피해자가 있다. 2명은 미성년자다라며 구체적인 피해 정황을 밝히면서 청산할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도 함께했다고 전해집니다. 김효선 선생님, 지금 보면 JMS의 2인자 정조은 씨라고 하는데 일명 제이 언니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 일단 이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조은 씨라고 하고 JMS의 유력 후계자로 이제 그 다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2인자로 많이 거론이 됐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시절에 JMS에 포교가 됐었고 그다음에 해외 도피 시절, 그러니까 해외 지금 도피했던 이야기를 기자님께서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해외 도피 시절에 밀착해서 이런 좀 수행을 함으로써 많은 이렇게 신뢰를 얻고 그렇다 보니까는 정명석이 다른 뭐 이런 좀 제보자한테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조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최측근이라고 알려졌던 그런 인물이고 그런 인물이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폭로 같은 이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더욱 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월 대표님, 그동안에 네. 정명석 씨 측에서는 뭐 관련되는 언급되는 이런 혐의들에서 전부 부인해 왔었어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그것도 후계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스스로 나서서 폭로를 했을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뭐 화면에도 넷플릭스에 나오는 것마저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게 거의 뭐 진짜 범죄의 한 10%밖에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찌 보면 구체적이니까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인정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조은 씨도 2인자로서 저렇게 인정하는 그 자기 교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만 좀 받아볼 수는 받아들일 수는 없죠. 예를 들면은 그 정조은 씨가 지금 교단 내에서 그 엄청난 액수의 부동산 그 갖고 저 소송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또 소송 국면에서 또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는 노력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자기 교주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벌을 또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교단을 이끌거나 아니면 이 나머지를 갖고서 자기가 스스로 교단을 하나 신흥 종교 같은 걸 하나 만들 그런 의도 그런 흑심 야심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너무 좀 많이 개입이 된 그런 사람이죠. 자 어쨌든 이 JMS 측에서도요 이 장로단 명의로 이 정조은 씨의 주장에 대해서 일단은 전면 부인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요즘에 이제 JMS 얘기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JMS와 같은 이름을 가진 한 프랜차이즈 헬스장이 피해를 보게 된 건데요. 헬스장이요? 맞습니다. 이 정명석 성추행이 주목을 받으면서 혹시 이 헬스클럽이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논란이 된 겁니다. 문의가 쇄도하자 이 헬스클럽 회원들에게 전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JMS 휘트니스는 전민식 이 대표의 이름에 이니셜을 딴 약자다. 이 JMS. 그러니까 정명석이 아니고 전민식해서 JMS군요. 맞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 단체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 해명 문자를 돌리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준호 에디터, 지금 참 이게 웃지 못할 얘기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요즘 뭐 기사들 보면 연예계가 또 JMS하고 연결돼 있다. 산업계가 JMS하고 연결돼 있다. 온통 JMS하고가 다 연결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
경계심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여기저기서 막 JMS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이런 문제들을 조금 우리가 간과를 했는데 이거에 경계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네.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길거리 걷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아니면 영혼이 맑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약간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아, 내가 호구로 보이나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경계를 한다고 요즘은. 그래서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것 JMS 때문에 굉장히 조심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경계심을 품는 것도 좋고 그런데 너무 이제 과도하게 또 비난을 하거나 우연치 않게 좀 휘말렸거나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